날 믿을 수 있겠어? 보자고. 아제로스 앞엔 수많은 위협이 있다. 갈퀴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위협이 있다. 어서 가봐라, 가봐라. 용맹의 전당에는 오딘이 신임하는 동맹이 포진해 있다. 동맹? 그보단 수족이나 노예에 가깝겠지. 가자, 어린 것들아. 저 수호자 하임달을 만나봐야겠다. 이거 재미있겠군. 폭풍의 자손이여, 그대들은 기수의 노예가 될 이유가 없다. 일어나 자유를 쟁취해라. 이제 내가 심판해 주마. 폭풍 대용이여. 도르크니라, 이 피조물의 부름을 듣지 마라. 오딘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용은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그대들은 스스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용이여, 나의 분노를 받을 준비를 해라. 물러나라, 발키르. 이건 우리 종족과 네 주인 사이의 문제다. 나는 명예에 따라 그대를 막아야 한다. 그대가 오딘보다 더 명예롭군. 도르크니르 역시 그대처럼 명예를 안다. 아제루스 수호라는 더 큰 대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곳에 남았지. 비켜라, 에이르. 그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대상을 찾아야. 방패 여전사여, 물러나라! 그대의 투쟁이 결실을 맺기를. 나도 그대가 걷는 길의 끝에 결실의 길을 빌겠다.
그대의 교만하기 짝이 없는 수호자는 종복들을 존중하지도 진실을 가르쳐줄 생각도 없었나 보군. 오딘 얘기를 꺼낼 때 설마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할 줄은 몰랐어. 모르긴. 내가 위선을 수긍할 성격이 아니란 건 진작 알았을 텐데. 그게... 내가 여기 있는 모두를 잡아먹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 정도면 타협적인 자세지. 아, 오딘. 할 얘기가 있다. 사실 얘기거리가 좀 많지. 정말 놀랍군. 발라리아르의 힘에 견줄 만큼 강력한 자를 보게 될 줄은 몰랐거늘. 혓바닥이 길구나, 수호자. 직접 얼굴을 마주할 용기도 없나? 이 불순한 새끼용이! 감히 발라리아르의 통치자를 모욕해! 어디 덤벼보아라! 겁쟁이, 위선자, 기만자! 이 세상에 찾아온 입장이면서 감히 그 자손들에게 복종을 요구해? 용은 아제로스를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떠들면서 뒤로는 종복으로 묶어두고 있었느냐? 너희는 저들을 신의 자손이라 부르며 그 위대함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도리 그니르는 너 없이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하다. 저들은 명예를 지키고자 이곳에 묶여있지만 너는 그 명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바보 같은 노름을 끝내주지. 동감이다. 폭풍의 용이여, 그대들은 진정한 용이지. 저 따위 수호자에게 종속된 피조물이 아니다. 그대들에겐 스스로 길을 개척할 자유가 있다. 원한다면 용의 섬을 보금자리로 삼아도 좋다. 동족과 함께 전부의 권리를 찾아라. 크론의 서신을 받았다.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길 원하더군. 도착했다. 전쟁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패기가 넘쳐 보이는구나. 이미 끝난 전쟁이다, 이리디 크론. 우리의 대의와 결국 자멸하고만 피락을 포기한 건 바로 너 아니냐? 고작 넬타리온이 남긴 장난감 따위를 위해서라니. 아무 심장은 한낱 장난감 따위가 아니다. 이제 삼부자가 그 힘을 손아귀에 넣었지. 공허를 믿어서는 안 된다. 난 공허의 허기를 믿는다. 티탄들이 우리 세계를 더럽히지 않았느냐. 내가 모조리 처치하고 말겠다. 그래서 묻겠다, 자매여. 함께 하겠는가? 나는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 현신들의 유대가 진정으로 끊어졌구나. 티탄들이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비라누스,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만 하지. 내 앞길을 막지 마라.